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보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인 강의현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의현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몽골에서 몽골과 더불어 살기 모임 발족식이 있었다는데 어떤 모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8일 화요일 몽골과 더불어 살기 모임 발족식이 이태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 등 몽골 주재 한인동포 19인이 참가한 가운데 대사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본 모임의 발족식은 그 손정일 사건 사고 담당 영사의 사회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본 모임의 발족은 몽골 현지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반한 정서가 돌발적으로 반한 기사나 반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사관 요원들과 몽골 한인 동포들은 몽골 한인 동포 사회가 단합하여 주도적으로 한인 동포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몽골 사회에 보여주고 몽골 현지에서의 반한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해왔는데요. 요컨대 그 본 몽골과 더불어 살기 모임의 주요 활동은 첫째, 몽골 및 지구촌 대상 언론 홍보 활동, 둘째, 한인 동포 대상 홍보 활동, 셋째, 친몽골 현지 활동 등의 세 방향의 큰 틀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는 본 몽골과 더불어 살기 모임 활동이 한 몽골 화합을 위해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몽골의 반한 정서가 어디서 기인할까요? 글쎄요, 초창기에 여행객들, 그런 사람들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교관이라는 그런 사실 가지고 행동을 잘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 몽골의 3,226세대 아파트 건설 기공식이 잘 진행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0일 몽골 에르트나트 광산회사의 총 3,226세대 아파트 건설을 향한 7A 구역 기공식이 몽골 에르트네트시에서 거행됐습니다. 네. 본 7A 구역 기공식에는 최바이르사현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장관, 게조릭트 오르홍 아이마크 도지사 겸 몽골 에르트네트시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최나바첼은 에르트네트 광산회사 대표 등 내외 기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본 프로젝트의 대한민국 협력사로는 시그마 몽골리아사가 확정됐습니다. 네. 최고의 피넵 홀딩사가 자금 투자자로 나선 본 프로젝트는 체코는 물론 몽골,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등 모두 5개국이 참여해 향후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몽골 한인의 집행부가 몽골의 한인 동포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모국의 역사 또 한글 교육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몽골 한인회 집행부의 2013년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7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남양주시 문화회관 3층 몽골 한인회 회장실에서 저녁 6시 30분까지 개최됐습니다. 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본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요. 특히 지난 6월 18일 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됐던 2013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했던 이현상 몽골 한인회장의 행보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현상 몽골 한인회장은 72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결집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재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모국의 역사와 언어 교육을 위한 한글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지난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의 발언을 중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단독 면담하고 몽골 주재 한인동포 및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모국의 역사와 언어 교육을 위한 한글 교육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올 8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3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 몽골 주재 우리나라 교원들이 참가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8월 초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3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몽골 주재 재외 한국어 교육자로 강회산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와 김윤성 몽골 울란바토르 MK스쿨 교사가 지난 7월 5일 금요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추천 및 우리나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제주동포교육진흥재단의 공동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두 명의 몽골 주재 한국어 교원들은 오는 8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한류시대와 제외동포의 역할,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3 제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 지구촌 각국의 제외한국어 교육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몽골 현지에서의 한국학 진흥이 더욱 가속화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강현통 씨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